평범했던 우리의 일상.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이 우리 삶을 바꿔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평범하게 누렸던 지역사회 흔한 일상들이 곳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계 위기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정세를 대니까 마음이 더 좋아요. 여행도 많이 이제 활발히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 감성 아이돌 원플러스 원그룹 후니 용희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코로나 시대도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활기찬 곳을 왔는데 어디로 왔죠? 바로 청주대학교입니다. 캠퍼스의 낭만. 맞아요. 신입생들은 아마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이곳에서 활기찬 그 캠퍼스의 낭만을 한번 느껴보러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빨리 갑시다. 네. 봄을 맞은 캠퍼스엔 싱그러움이 가득한데요. 대학교 오니까 좋다. 드디어 시작된 대학교의 대면 수업 소식을 듣고 훈이, 용희가 찾아와 봤습니다. 수학 온답니다. 와.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이 낮기 온다.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 어떤 수업을 하는지 저 굉장히 궁금하니까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볼까요? 네, 조용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업에 방해될까 조심스레 들어가 보는데요. 오랜만에 수업이라 학생들 모두 집중에 또 집중. 비록 마스크는 벗지 못했지만 대면 수업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오랜만에 대면 수업을 하신 거죠? 거의 대부분 이론으로만 수업을 하고 실기 수업은 거의 못했습니다. 지금 혹시 몇 학년이시죠? 현재 4학년입니다. 아, 그러면 후배들 거의 본 적이 없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선배님 입장에서는 밥을 안 사줬겠네요, 많이? 네, 맞아요. 돈은 없었습니다. 대면으로 하면은 교수님을 직접 보면서 질문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실감이 날 수 있고, 사실 비대면으로 하면은 그냥 이거 영상 카메라로만 보는 거니까는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실감이 안 나잖아요. 좀 눈앞에 보면서 질문하고 직접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춘이잖아요. 근데 많이 즐기고 싶었는데 2년 동안 집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게 제일 아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못 사귄 것 같아서. 네. 그 학교 다니면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MT 몇 번이나 갔어요? 1학년 때 한 번 갔다 왔어요. 네. 축제도 한 번 했었고. 지금 4학년 됐네요. 네. 대학생활 추억을 추억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학교 수업으로 학생들과 교수님 모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대학 캠퍼스는 뭐니 뭐니 해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제맛이죠. 오랜만에 또 학교에 와서 그 친구들이랑 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었던 거, 게 1위가 뭘까요? 여행이었습니다. 맞아요. 여행. 저희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네. 네, 전역하고 나서 해외여행 한번 갔다가 보고 싶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가게 됐어요. 여행을 정말 가고 싶었어요. 맞아요. 여행 못 갔죠. 코로나 시작하고 국내로도 여행을 많이 못 가가지고 노래방도 가고 싶은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답답했잖아요. 사실 국내 여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해외여행. 네. 정말 꿈꾸던 해외여행 너무 가고 싶다. 네. 저희가 다음 갈 곳이 이 여행과 관련된 네. 비행기를 타러 갈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러 가요. 코로나19로 국제선은 언제 띄울 수 있을지 기약이 없고 코로나19로 청주공항 이용객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은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우리의 발이 묶이면서 어느 곳이든 마음 편히 가지 못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상의 힐링, 여행에 대한 목마름과 아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청주국제공항에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공항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때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해외로 아무래도 많이 못 나가시다 네네네네. 보니까 제주로 여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네. 특히 주말에는 신혼부부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제주행은 거의 만석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려는 듯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공항. 마스크 속 가려진 한바구음이 보이는 듯합니다. 얼마 만에 여행 가시는 거세요? 한 6년? 네, 1년.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삶이. 그래서 오랜만에 제주도라도. 환갑이라고 아들을 며느리 손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안정세를 대니까 마음이 더 좋아요. 가는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요. 여행도 많이 이제 활발히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많이 바쁘셨잖아요. 네.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1년 동안 취향 준비를 하면서 계속 취향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한 1년 정도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다 보니까 네. 답답하기도 하면서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다리다가 딱 시작이 됐어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눈물 났어요. 그러셨겠다. 네, 눈물 났어요. 운송면허 반려에 역대 최장 기간의 운항 증명 발급, 코로나 팬데믹까지 무려 5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날개를 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에 만감이 교차했던 순간, 이제 비상만 남았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내선밖에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도 이제 국제선을 많이 취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항공사도 그렇고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이었잖아요. 네. 선배가 봤을 때 요즘 이제 들어온 후배들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많이 이제 유입되고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도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인재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더 밝고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분위기 훨씬 더 좋아지고 네, 활기차지겠네요. 네. 아, 굉장히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시킬 준비는 잘 돼 있으시죠? 네, 되어 있습니다. 트로트 감성 아이돌 후니 용이가 찾아온 또 다른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날 함께 즐기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거 얼마 만에 이렇게 노래방에 온지 모르겠어요. 네.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 기. 아마 전체 업종 중에서 최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맞아요. 예예예. 예. 청주 노래 연습장 연쇄 감염 규모가 8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모든 노래 연습장에 영업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아무리 해도 6개월 이상은 걸려야지. 아, 6개월. 예, 예. 그래야지 이제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저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 사실은 되게 공기도 탁한 느낌이었고 그랬는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나 봐요. 오시는 손님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도록 또 뭐 손 소독제라든가 발열 체크기 아니면 마스크까지 지원을 해서 아 지금 마스크까지 지원을 해 주시나요? 예, 예. 아 그러면 저희도 사장님을 믿고 오늘 조금 오랜만에 노래방에 왔는데 좀 놀다 가도 될까요? 네네네 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러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없는 후니 용이 친구까지 등장했는데요. 일을 마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도 많이 그리우셨죠? 코로나로 인해 우울하고 불안했던 마음 모두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일상 회복 지금부터 함께 즐겨주실까요? 누군가 내 집, 누군가 나의 길을 좁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달리길 곳 하나 없었지.